바이오 산업의 보물로 활용되고 있는 세포는 또 다른 지구촌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와 가축의 수 그리고 육류 소비의 수가 급증하면서 토양과 물, 기후 변화 등 지구 환경에 막대한 부담이 늘고 있어요. 필요한 육류를 얻기 위해 9배의 땅과 물이 필요하고 9배의 살충제와 제초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메탄가스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축과 전염병 문제, 거기에 동물복지 문제까지 더해지며 가축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고기를 만드는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배양육. 이 배양육은 세포 배양 축산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동물을 키우지 않고도 고기나 치즈 등 다른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해요. 동물의 건강한 세포를 추출하고 배양액과 영양분, 성장하기 좋은 환경에서 배양 단계를 거쳐 배양육이 만들어집니다. 너겟이나 미트볼, 패티는 수준급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 싱가포르와 미국은 닭고기 배양육 판매도 승인했다고 하네요. 온실가스 배출 부담도 줄이고, 환경 오염도 줄이고, 동물 복지 논란도 해결할 수 있는 세포 배양 축산 기술, 지구를 지키는 기술로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할게요.